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5년이 넘는 오랜 연애를 한 끝에 결혼해서 5년간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긴장을 잘하는 성격이다 보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온 에너지가 소진되고 체력이 남아있지를 않아서 부부관계를 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부부관계에 소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아이를 꼭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아내가 요구할 때마다 회사 핑계를 댔는데 1년 전 아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이번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혼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면서 말이죠. 결국 최근에 이혼소장을 받게 됐지만 저는 절대로 이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아내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어서 최근 아내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 직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천만 원 단위의 거액이 출금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된 내역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거다. 또는 과거에 빌렸던 돈을 이제야 갚은 거다. 비트코인이 유망하다고 해서 투자 차원에서 샀다.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더라고요. 혹시 아내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결혼 이후에 부부관계를 거부해왔고 결국은 이혼소장을 받게 되셨어요. 부부관계는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거론하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 부부관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보통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성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로 거론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요. 네. 이 사안처럼 아내 쪽에서 성적 불만을 토로하는 일도 종종 존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성이 은밀한 영역이다 보니 부부 사이에도 성적 불만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쉽진 않은데요. 네. 법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끝내 원만한 해결이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 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성관계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일단 법원은 성관계 거부에 대해 그 심각성과 구체적 양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네. 한 예로 부부가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만일 이 부부가 합심해서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았을 때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네. 일시적인 문제라고 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치료가 가능하면 이혼 사유는 안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원은 부부 간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성적인 요구가 정상적인 충족
이 어려운 사실이 존재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네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회사 생활 때문에 부부관계를 거부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회사 생활의 피로만으로는 이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은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5년간 거부한 거는 정당한 이제 거부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연자분이 아내분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는데 거액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인출된 상황이에요. 사연자분은 아무래도 아내분이 이혼소송 직전에 재산 분할을 줄이려고 일부러 돈을 이체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의 가압류 또는 뭐 가처분을 신청해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는데요. 네. 근데 이 사안처럼 예기치 못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그런 보전 조치를 미리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당하고 봤더니 예금이 다 인출되어 버렸다. 그래서 가압류할 재산이 없다.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법적으로 사연자분이 해볼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본다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직전에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숨긴 때에는 법원에서 해당 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봐서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와 공모해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것처럼 만약 재산 은닉의 규모가 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재산을 다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럴 때는 상태가 변경된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뭐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사연자분의 아내가 다른 곳에 재산을 은닉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꼭 은닉한 경우가 아니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서로 재산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원은 그래서 재산 명시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네. 이 절차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작성한 게 밝혀지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명령을 받으시면 대부분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제출된 재산 명시 목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뭐 금융기관, 보험사 등의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를 해서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하면 더 해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도 석연치 않으면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도 여전히 뭐 현금 지출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럴 네.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걸까요? 네, 이걸 뭐 성명 명령 요청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재산 상태의 변경 이유를 설명하라는 이런 법원의 성명 명령에도 성실히 대답하지 않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그 수상한 재산 변동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감춘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연자분은 결혼생활 5년 동안 회사일 때문에 피곤하고 또 자녀를 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거부하셨는데요.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내분이 이혼 소송 직전에 거액의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아니면은 강제 집행 면탈 이런 걸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고 또 은닉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 재산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은 재산 명시 절차, 각종 금융 거래 제출 명령 신청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3월 20일 한 남성이 총을 든 채 지하철 4호선에 타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 A씨를 추적해서 체포했는데요. 알고 보니 A씨가 들고 있던 총은 진짜 총이 아니라 연극용 소품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총의 모양만 흉내낸 모형총을 소지하고 있어도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경찰이 압수한 A씨의 모형총은 쇠파이프로 만들어져서 멀리서 봤을 때 외관이 엽총과 비슷했지만 탄화를 발사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총이 살상의 위협은 없지만 일반 시민이 느끼기엔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A씨를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총포 화약법에는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당 법의 시행령을 보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서 범죄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가까이에서는 허술한 부분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한 거리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 총의 외관이 실제 총포로 충분히 오인을 할 만큼 유사한지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총이라고 하더라도 총포 화약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제이슨 브라즈의 썸머 브리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